우리 김한숙 작가님은 간만을 그려서 청도예술제에 이렇게 부수 개인전을 하시는데 감을 그리게 된 어떤 계기나 동기가 있으실 텐데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고향이 청도이다 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자 해서 그 한없이 넓고 크신 그 사랑을 화이트에 담았고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계속 감을 그렸고요. 1년에 한 3, 40점 정도씩 계속 감만 그리고 있습니다. 감은 고향과 어머니, 요즘은 많이 소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을 통해서 그리움과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감을 단순히 감으로서 사실적 재현을 넘어서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도 했지만은 감상자로 하여금 감을 보면서 어떤 감성, 뭐 시적 감성을 느끼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